자, 다시 뭐라고? 어, 자, 어디에 이렇게 이렇게 뭐야? 어디 이 지금 뭐야? 이 등기부상에 제 어디에는 이 갑구에는 뭐야? 갑구에는 이렇게 갑구에는 이 갑구에는 뭐라고? 1번에서 등기 목적이 뭐예요? 이 여섯 개 보존 설정 이전 변경 말씀은 뭐예요? 처분 제한이니까. 자, 이 갑구에 뭐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채취하는 거야. 항상 이 소유권은 뭐예요? 보존이라고 하는 목적은 어디에만 붙는 거예요, 지금? 이 소유권에만 붙는 거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보존 등기 하게 되면, 이 소유권에 대해서 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이전 등기 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 하죠? 그 이 지금 현재 소유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뭐냐면, 이게 만약에 뭐예요? 공유자가, 원래 뭐예요? 원래 이렇게 등기부상에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변경이라고 하는 걸 뭐 공유를 합의로 바꾼다든가, 함의를 공유로 바꾼다든가, 표시 변경은 어디에서,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사와갖고, 뭐예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 이게 변경 등기야. 그럼 원인행위 무효가 돼서 뭐 할 수도 있고, 이거 마시는 게 할 수도 있고, 여기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다 뭐예요? 처분 제한 등기 3번 뭐라고?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이런 게.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에 관한 얘기니까? 물권에 관한 얘기니까. 물권에 가니까 우리가 채권 중에 뭐예요? 우리 채권 중에 항상 등기부상에 등기법 시간에 이제 등장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이 환매하고 판매권이라는 채권하고 뭐가 있어요, 이거? 이런 소유권 아니, 이런 권리들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등기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무슨 등기해 준다 그랬어, 이거? 임차권 등기인데 이게 두 개 있죠? 그러니까 임차권은 뭐, 임차권 동그라미니까 이건 어디로 가고, 을구로 가고, 이 환매권은 뭐, 어디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이전 등기와 동시에 되니까, 어디다 하라는 게니까, 이 등기 아래 뭐, 이 등기 아래 여기다 2-1번 뭐라고, 여기다 환매 특약 등기 하라. 그 얘기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리고 을구에는 뭐예요? 을구는 당연히 여기다 무슨 등기 할 수 있고,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 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입찰권 있죠? 이런 뭐 임차권, 이런 걸 뭐 한다는 게, 최초라는 게 설정 등기 되니까. 이게 설정 등기인데, 저당권은 뭐예요? 부동산을 점유 안 하니까, 뭐 1순위 저당권도 있고, 2순위 저당권도 있고, 저당권 가능하죠? 근데 지상권을 등기하고 또 지상권 등기하면 돼, 안 돼, 이거? 안 된다는 게, 지상권은 점유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소유권 아닌 권리 최초라는 게 설정 등기고요. 이 설정 등기 만약에 이게 저당권이라면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 그다음에 저당권을 뭐 할 수도 있고 이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당권에서 채권에게 증액하면 변경 등기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돈 갚으면 저당권을 뭐 할 수도 있고 말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저당권에 대해서 만약에 뭐예요? 자, 이게 2순위 저당권이 있고 여기다 3번에서 뭐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 왜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겹쳐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만약에 가처분이 들어간다면 가처분을 예건지 A건지 B건지 C건지를 알려면 뭐예요? 이 번호가 있으니까 뭘 하라? 1-1번은 A거 2-1번은 B거 3-1번은 뭐예요? C거 그 얘기 지금 그렇게 이렇게 갖고 있고 울고 있고 뭐든 부동산 표제부는 뭐만 쓴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표시만 쓰고 그럼 부동산 표제부에는 딱 우리가 시험에 등장하는 등기가 딱 두 개뿐이 없어 그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뭐라고? 변경 등기겠지 논에다가 집 지면 하나 고치는 거 그러면 다 지우는 거 뭐라 그랬어? 나 질문한 거죠? 나 물어본 거죠, 지금? 나 가끔가다 나이 먹으니까 이제는, 멸실 등기 딱 두 개뿐이 없지. 그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멸실, 표제부는 멸실 등기하고 뭐뿐이 없어요? 부동산 표시 변경 두 개뿐이 없다니까. 자, 하여튼 꼭꼭 다 씻고 난 다음에 얘기 듣고 괜히. 중간에 뭐 또 체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꼭꼭 씹어서 입에서 소화한다고. 이제 우리가, 저 10대, 이런, 이 막내나 이런 친구들은 그냥 지금 막 돌 씹어도 막 다 저기 할 텐데, 우리는 그럴 나이가 아니야. 꼭꼭 씹어갖고, 입에서 소화한 다음에, 20번씩 씹습니다. 20번씩 꼭꼭 씹어갖고, 물 드셔가면서, 괜히 내가 또 무슨 얘기 한다고 갑자기 밥을 튀기지 마시고, 자, 앞서. 일단 이해가 된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이해가 됐어요. 자, 이해가 됐으면 이제 여기 실체적 유효권 그래서 몇 페이지에 29페이지에 의의 그래서 실체적 유효권 얘기 나오죠? 그 등기와 실체 관계가 뭐 해줘야 돼요? 이거 부합해야 되니까 매매라는 원인 행위가 뭐예요? 유효하게 존재해야 되고 명의자가 허무인이 아니고 얘기죠? 아, 그건 뭐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의 부합 정도가 뭐예요? 일단 그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실체의 부동산 등기부가 기재된 표시가 다소 뭐 하더라도 불일치하더라도 그 등기가 사회통념상 나오죠? 동일성과 유사성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빠뜨렸으면 그 등기가 뭐예요? 그 부동산하고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된다 쓰였죠? 하여튼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생각해보세요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를 내가 봤어 이게 긍정적인 느낌이 나요? 부정적인 느낌이 나요?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긍정 느낌이 나요? 그럼 유효야 그냥
무가 나오면 유효라고 사회통념사 나오면 맨 끝에 유효야.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내 눈에 무슨 단어만 보이면 그냥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뭐라고? 그냥 유효야. 아, 유효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질적불일치는 뭐예요? 질적불일치는 뭐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왔냐면, 아, 이것도 뭐 중요하진 않아요. 세 번 정도 나왔는데 30년 동안에. 거기 좀 보세요. 기억에. 이건 이해하겠지. 권리 주체를 뭐예요? 갑이라고 써야 될 것을 을이라고 썼어. 근데 갑을 을로 썼으면 이건 무효겠지. 설마 갑을 을로 썼는데 시정할 수 있다. 경존계 가능하다. 이걸 맞는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건 DNA가 잘못된 거야. 아니 갑이라고 쓸 걸 여기다 등기부다가 소유권자를 갑이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다 갑이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다 뭐라고 을로 썼어요. 그럼 잘못 쓴 거죠 이거. 이걸 고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고. 그건 뭐예요? 무조건 무효겠지. 이걸 그 문제 나와서 갑을 을로 썼다. 시정해서 경존등기하면 유효하다. 이거는 뭐 문제, 그 DNA가 잘못된 거니까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그다음에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객체를 만약에 갑토지 등기부에다 할 걸 을토지 등기부에 잘못했어. 그 유효해요? 무효해요? 이거. 그쪽이 똑같지. A한테 보낼 돈을 누구한테? B한테 돈을 잘못 보냈어. 통장에 이체가 잘못됐어. 그 받은 사람이 그 돈 쓰면 돼요? 안 돼? 이거. 말도 안 되지 그거. 그 법을 위반되는 거지. 자, 하여튼 그래서 자 절대 갑토지에 할 걸 을토지에 등기한 건 무조건 무효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세 번째 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인데 이건 실수할 수 있어. 전세권을 저당권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자 전세권을 저당권을 기록하면 시정할 수 있다. 헷갈리지 말라니까요. 왜? 두 사람이 자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습니다. 자 계약서의 전세금이 뭐예요? 4천입니다. 4천. 근데 이 등기부상에 자 등기부상에 1번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한 건 맞아요. 그 전세권 등기할 때 뭐예요? 전세금을 꼭 써야 되고 목적인 범위 써야 되겠죠? 토지 전분지, 토지 일분지. 그 다음에 존속기간 써야 되겠죠? 그 내용 중에 일부인 뭐만, 전세금만 얼마로 썼다는 게 이거. 6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잘못 썼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행위하고 뭐예요? 목적이 같죠? 그죠? 같죠? 이건 유효한 거야. 그래서 뭐만 고치면 돼요? 일부 내용만 고치면 되니까 이걸 뭐 하면 돼요? 6천만 원을 얼마로 고치면 돼요? 이거. 4001-1번 1번 전세권에 무슨 등기 처음부터 잘못 썼다는 게 이거 경정등기를 해서 얼마라고 수정하면 된다는 게니까 4천만 원 수정하면 된다. 이게 경정등기야. 왜? 일부를 잘못 썼으니까 고치면 돼요. 근데 만약에 계약은 전세권인데 등기부상에 뭘 했어요? 저당권 등기를 했어요. 이렇게 1번에서 무슨 등기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계약이 전세권인데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 했으면 이건 무조건 절대 무예요. 근데 시험 문제만 하면 뭐라 나냐면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잠깐만 들어가. 그래서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틀리는 거라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시험 끝나면 이제 답안지 찾고 막 이렇게 부들부들 막 떨면서 이게 이걸 틀리다니 막 그러면서 이제 근데 우리는 또 포기가 빨라. 뭐라 생각하냐면 내년을 기약해야지. 절대 내년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오셔, 하여튼 저, 괜히 저, 그, 세종시 떠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뭐, 빨리 뭐, 지금 4월 뿐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부지런히 하라니, 부지런히. 근데 여기는 지금 우애가 뭐라고 이거, 우애가 좀 사우나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막 반팔 입고, 따라하고 지금 반팔 입은 사람 없어. 입은 사람 없다니까 지금 추워갖고, 나는 엊그저께 다시 또, 조끼, 오리털 조끼 다시 빼내입고 막 그래. 그래서 오늘은 지금 오리 털조끼 입어야 되나 털조끼 입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넥타이 매는 걸 또 까먹어갖고 그냥 그랬는데 지금 다시 그래서 좀 꽃샘추위 때문에 좀 헷갈리고 있는데 지금 반팔 입고 있고 그래갖고 이런 훌륭한 난 진짜 요즘 최근 들어서 여기 건물 화장실에 저 비대 설치해놓은 건 내가 처음 봤을 때 훌륭한 학원인데 이런 훌륭한 환경에서 이런 뭐야 공기 좋고 저기에서 시험에 떨어졌다 있을 수 없는 얘기 있었네. 얘기니까 항상 뭐라고 이렇게 뭐예요? 뭐가 틀리면 목적이 다르면 뭐하라는 얘기이고 무조건 절대 무효입니다. 질적 불일치. 자 그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뭐가 중요하냐 하게 되면 양적 불일치는 안 나왔으니까 거기 30페이지 있죠? 양적 불일치한 게 이거예요. 이게 양적 불일치예요. 양적으로 불일치하다는 게 질적으로 불일치한 게 이 얘기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고 거기 쌍가루 4번 별표입니다. 중요해 그게 중요하니까 거기 제목이 뭐냐면. 권리 변동의 뭐예요? 권리 변동의 과정과, 그 다음에 뭐예요?
태양이, 태양이라고 하는 건 행위 모습이에요. 행위 모습이 뭐라고? 실체 관계와 뭐예요? 부합하지 않다 나오죠? 부합하지 않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태양이라는 것은 행위 모습이라 그랬어요. 이 태양이란 자체는 시험 문제 안 나오는 질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크게는 뭐예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를 보자, 세 가지. 그래서 실체적 유효권, 다른 제목으로 뭐예요? 다른 제목으로 뭐라고 쓰자니, 이게. 판례에 뭐라고? 이 판례에 완화적인 태도다. 이게 완화 태도다. 이 판례의 완화 태도다. 그러니까 판례 완화 태도인데 이 판례 완화 태도는 뭐예요? 크게는 몇 가지? 세 가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게 되면, 자, 이 중간 생략 등기와, 예, 중간 생략 등기와, 그 다음에 뭐예요? 모두 뭐라고?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럼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뭐에 의해서 부특법에 의해서 이 부특법에 의해서 자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은 너 뭐예요? 매매계약을 만약에 뭐하면 이 체결하면 뭘 체결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매를 체결하면 자 너는 매매가 잔금지급일 반대급부니까 상무계약 잔금지급일부터 60일까지 뭐하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이전 등기를 갑에서 누가 풀하라는 얘기고 을 앞으로 이렇게 하라, 이제, 어? 그 얘기 지금. 그러면, 또 을 앞 뭐예요? 병하고 또 뭐 하게 되면, 매매 계약을 만약에 체결하면, 쌍무 계약, 반대급부 했나부터 60일까지. 너 이렇게 뭐 하라는 얘기니까, 잊었는 게 해줘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자, 이렇게 등기하는 게 이 법을 뭐예요? 위반하지 않고, 예, 뭐 적법 철저해서 등기하는 건데, 만약에 뭐 하자가 생겼다, 이제. 1번에서, 누가 앞에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2번 잊었는 게 누가 앞으로, 이렇게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했다는 얘기. 누가 빠졌어요? 이거 우리 빠졌죠? 이 두 등기별 비교할 때는 왼쪽은 적법조차. 이건 하자가 생겨 가자가 왜 중간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등기를 뭐 이제 법을 위반했으니까 자 이름을 하나 전놨어요. 이걸 뭐가 빠졌다? 을이라는 사람이 빠졌다. 그래서 중간이 뭐한 등기다? 중간이 생략된 등기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다. 그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뭘 위반했어요 지금? 부특법을 위반했어요. 왜 을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 법을 위반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뭐예요? 이 등기를 뭐예요? 무효로 볼 것인가? 유효로 볼 것인가? 이게. 그래서 한 10년 전에 민법에 뭐가 나왔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이게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뭐라고? 강행 규정이라고? 무슨 부정 규정이라고? 강행 규정이야. 강행규정이고. 그러면 강행규정인데, 이걸 이제 뭐예요? 이거를 이제 단속조항이냐, 단속조항이냐, 효력발생조항이냐 따지면 단속이에요, 효력이에요? 그래, 단속이지, 이제. 뜨듯이 먼저야. 그래서 이게 단속조항이 행위자만 처벌하고 효력조항이라면 아예 무효지. 그러니까 단속조항이니까 행위자만 형사처벌해서 이게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의 벌금 취하고 이 사법상의 뭐예요? 계약상의 뭐예요?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등기는 뭐로 하겠다는 거예요? 유효한 등기로 하겠다. 그 얘기 지금. 이해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시험 문제 85%짜리 가장 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무슨 구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있죠? 허가 구역은 뭐 허가 구역은 이 갑에서 을로 넘어갈 때도 허가서가 있어야 되고 을에서 병으로 넘어갈 때도 허가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뭐가 없다면 허가서가 없다면 뭐야 이 갑에서 병으로 허가서 냈다 해도 얘가 빠지면 무조건 무효야. 토지 거래 허가고 예의가 없어요. 무조건 뭐라고? 무효다. 그렇게 외우라는 게요. 중간 생략 등기, 토지 거래 허가구역 무조건 뭐라고? 무효. 이렇게 외우라는 게요. 중간 생략 등기, 토지 거래 허가구역 뭐라고? 무효. 이렇게 외우라는 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15%짜리 답은 누가? 이것도 민법에 나오는 얘기잖아. 세 사람이 합의를 하면, 이 합의를 하면 뭐예요? 병이 최후 양수자가 최초의 양들한테 직접 뭐 해달라고? 잊었는 게 해달라고 뭐예요? 잊었는 게 해달라고 뭐가 생긴다니까 이거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합의를 안 하면 뭐 얘네 둘이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주면 당연히 얘는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니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얘가 행사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갑에서 을 잊었는 게 해와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누가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에서 을로 뭐 해놓고 등기를 대위를 해놓고 을에서 병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잊었는 게 한다는 거죠. 그럼 안 해주면 얘가 소송해서 판사한테 무슨 판결을 받아야 돼요? 갑은 을 앞으로, 을은 병 앞으로 잊었는 게를 순차적으로 이행하라. 그런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 갖고 뭐예요? 대의로 해서 이렇게 등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면
동의도 안 하고 합의도 안 했는데 직접 청권이 발생한다. OX 그건. 그건 X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항상 뭘 해야지만이 합의를 해야지만이 합의를 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 이거. 직접 뭐예요? 직접 청구권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합의 안 했는데도 청구권이 생긴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응? 그 다음에 자 5%짜리 답이 뭐냐면 5%짜리 답이 자 가장 많이 답을 안 나온 게 자 당연히 뭐 이익은 유예하고 보니 유예하다가 보니까 왜 네, 법이 그러니까 단속조항이니까 유예하다 보니까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거죠. 뭘 구할 수 없다고? 말소를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다른 말로 뭐라고? 유효하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어디에 그 30페이지에 자, 그 권리변동 태양 얘기해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의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4번 나오죠? 별표고 뭐라 했죠? 아, 물론 거기 2번의 등기가 뭐예요? 실체 관계와 후발적으로 부합되는 경우 이렇게 써 놨죠?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련 후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이 체결했다면 그때부터 종종 등기가 유효하다. 그런 말은 뭐냐면 원래 뭐예요? 뭘부터 먼저 하고 행위를 먼저 하고 나중에 뭘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해야 되는데 뭐가 먼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등기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 하다는 얘기니까 유효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한번 이제 한 두 번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니까 이해만 해두시고 그 동그라미 3번 있죠? 3번은 실체관계와 다른 원인이나 등기 나오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일단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자 등기 원인을 뭐 하지 말라는 게 이거 등기 원인을 뭐예요? 원인을 허위로 뭐 하지 말라는 게 이거 허위로 기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를 뭐로 기재하지 말라고 증여를 매매를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한테 자 집 주려고 뭐예요? 증여를 매매를 썼죠? 그래 안 걸리면 되는데 걸리면 착한 형이 걸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등기부상에 형이 이 갑이라고 하는 형이, 자, 조시 부모하고 뭐예요? 막내 중에, 자, 12남매 중에 뭐예요? 막내를 키우느라고, 본인이 키우느라고 아들 같아갖고, 결혼 못해서 장가 보내려고, 부동산, 강남 그 부동산 20억짜리를 주는데, 이 매매를 줬다는 게 증여를 안 주고, 어? 그런데 얘가 이제 뭐예요? 얘가 등기가 넘어가면 어디에 소관청에 뭐예요? 세금 거두라고 소유권 받겠다고 보내주고, 국세청에 뭐라고? 니네 뭐예요? 양도소득세 세금 조사라고 있죠? 국세조사라고 보내주죠? 거기서 이제 보니까 이 나이가 29살이야. 그 29살 먹었는데 무슨 20억을 언제 벌어갖고 소유권 찾는지 그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다니까 통지서 와요. 와서 좀 소명해달라. 네가 3살부터 노가다 해갖고 벌었는지 해달라는 게 지금. 그죠? 그 소명하지 못하면 착한 형은 뭐예요? 걸려니까 이 특별법을, 부동산 등기 특별법, 이 법을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3년 이하 1억 원 벌금에다가 모든 애들 이거 증여세 내린다는 거죠. 근데 누가 준 건 맞아요 지금. 형이 준 건 맞으니까 이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이거 믿고 사도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서 증여를 이전 등기를 매매로 이전 등기했다. 절대 무효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거기 두 번째 즉 써 있죠. 증여를 매매로 한 이전 등기 나오죠. 그거 꼭 유효하다 보시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무효취소해제 나오죠. 이거 기본 판례는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시니까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해제인 경우에 뭐하지 않고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진정명의 회복에 대한 이전등기가 가능하니까 항상 그 지문은 중요해요. 판례가 중요하니까 뭐가 나오면 원인행위 무효취소 해제인 경우에 무슨 등기 안 하고 말소등기 안 하고 다시 자기 앞으로 뭐 해올 수 있다?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하여튼 원인행위 무효취소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있다야. 이전등기 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증여매매 다시 주쳐놓고 이해해 주시고 자 진정명의 할 때 다시 보지 않죠. 그 다음에 거기 자 중간세대 등기 다시 동그라미 3에 유예라고 써있죠. 유예 쓰는데 거기 니은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제 그래서 다음 페이지 31페이지 자 동그라미 그 A에 써놨죠. A에 자 일단 계약 자 매매계약은 60일 동안 하라고 날짜가 쭉 써놨죠. 그 다음에 거기 그 B번에 뭐예요? 자 처벌한다 3년이 이런 걸 보면 나왔죠. 그 다음에 C가 중요해 이제 판례 입장 나오죠. 자 그래서 이 5%짜리 답이 그겁니다. 뭐라고?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자 줄치세요. 중간 생략의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다를 할 수 없다 하면서 자 이 부동산 등기 특별법의 규제 내용은 단순히 뭐라고? 단속조항 나오죠. 단속조항이죠. 효력 발생 조항이 아니라 뭐라고? 단속조항이다. 그래서 거기 중간자의 뭐예요? 동의나 3자 간의 합의를 조건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이며 합의는 묵시적이나 순차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판례는 자 판례는 어디는 자 거기
중간 상약 등기가 어디예요? 거기 국토법 이용에 따른 토지 매매의 뭐예요? 상약 등기는 당사자의 뭐예요? 합의 얘기 나오죠? 그럼 국토법이 들어왔다는 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니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무조건 물어보겠다는 얘기니까.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빈칸에다. 무슨 구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무조건 뭐라고? 무효다.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디귿에 중간 상약 등기 청구권 얘기 나오죠? 청구권 얘기 나오는데 거기 뭐예요? 중간 상약 등기 뭐가 있다면? 동의가 있다면 자 최종 취득자는 직접 최초의 양도인에게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뭐예요? 자 당연히 청구권이 뭐한다? 청구권이 생긴다.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반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생긴다는 얘기죠? 소멸되지 않고 있으니까 해달라고 할 수 있다죠.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중간자의 동의가 없을 때는 뭐예요? 최종 양도인은 중간자를 뭐해서? 대위해서 최초 양도인에 대한 중간자 명의의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제 그 얘기죠?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렇게 보시고, 여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 C는 볼 거 없어요.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거기, 니은 뭐야? 아까 얘기했죠? 합의 없으면 뭐로 하라고, 이거. 대의로 한다는 얘기죠? 대의로 한다는 얘기. 말소 청구 수차. 그것도 볼 거 없고. 거기, 5번에 모두 생략 등기 나오죠? 그 모두 생략 등기는, 자, 처음부터 맞았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맞았다는 얘기니까. 일단 가만, 이 병이라는 중간이 빠진 게 아니라, 누가,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존 등기를 직접 했다, 보존 등기를. 그러면, 이것도 실청관계 부합되면, 자, 유효하니까, 모두 생략 등기 나와서 뭐라고 나오면, 자, 생략 등기 나와서 미등기 부동산에, 미등기 뭐예요? 부동산에, 누가, 양수인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양수인이 직접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를, 자, 직접 뭐, 양수인이 직접 뭐 했다?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 했다. 이 등기도 뭐 하다는 얘기니까. 유효하다. 직접 뭐 했다고? 직접 보존 유효하다는 점. 그러니까 원래 이 양수인은 보존 등기 못해요. 다만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 등기를 뭐로 보자는 얘기입니까? 얘가 얘한테 돈 주고 샀으면 이 등기 자체는 뭐로 보자는 얘기예요? 유효한 등기로 보자는 점. 그래서 뭐라고 나오면 미등기 부동산에 누가 양수인 병이 에? 직접 뭐 했다고 보존 등기 했을 때 이 등기 자체는 뭐예요? 뭐가 부합되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나 갑한테 누구한테 뭘 주고 샀다면 돈 주고 샀다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이 등기 자체는 뭐로 보자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로 보자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자 그래서 그 5번에 모두 생략 등기 어디를 줄치냐면 자 그 첫째 줄 있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줄치세요 누가 양수인이 직접 뭐 했다는 게 이거 보존 등기 했다 아니게요. 근데 원칙은 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뭐예요? 모두 생략 등기 두자가 머리 두자야. 처음부터 빠졌다는 게요. 그걸 뭐 하기로 유효하기로 하겠다. 왜냐면 얘가 누구한테 얘나 얘한테 돈 주고 샀으니까. 이 등기 자체를 뭐로 보겠다는 게요. 예외적으로 유효한 걸 보겠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서 뭐라 나오면 미등기 부동산의 양순이 뭐예요? 보존 등기 했다. 절대 무효다. 그거 틀린다고. 절대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 유효할 수 있다는 게 유효. 그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 6번에 무효등기용은, 자, 무효등기용이 나왔어요. 자, 무효등기용이 나왔는데, 무효등기용은 뭐냐 하게 되면, 처음에 무효인 등기를, 자, 이렇게 뭐예요? 무효등기 유용이다. 자, 무효등기 유용은, 처음에 무효인 등기를, 무효인 등기를 뭐예요? 유효한 등기를 이용하자. 유효한 등기를 이용하자 아니게요. 처음에 무효인 등기를. 그게 무슨 얘기니까? 만약에 뭐라고 이렇게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을구에 이렇게 뭐예요? 을구에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이 돼 있어. 채권액이 7천이야. 자 그러면 갑이 을한테 뭐예요? 돈 갚았죠?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해서 저당권을 소멸된다. 이 저당권을 돈을 갚았으니까 일단 뭐가 됐어요? 소멸돼서 무효가 됐어요. 근데 이제 갑이 을을 일주일 후에 을을 찾아왔어. 을은 뭐라고? 말소하자고 해나? 저 물어보니까 갑이 뭐라 하냐면 내가 다시 돈이 필요해졌다. 그러니까 이 등기를 뭐 하지 말고 말소하지 말고 네가 다시 나한테 얼마를 좀 빌려달라. 7천을 다시 빌려달라. 그래서 새로운 뭐라고? 새로운 뭐예요? 채권관계가 성립이 됐어. 그죠? 그러면 굳이 여기에 뭐가 없다면 이해관계인 이순이 저당권자가 없다면 이걸 다시 말소하고 또 저당권 등기 할 필요 없겠지.
그래서 뭐라고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무효인 뭐예요? 무효인 등기를 새로운 채권 관계가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어졌으니까 뭐예요? 무슨 등기로? 유효한 등기로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무효등기 유용이야.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 무효등기 유용은 어디 두 가지로 나눌 때 갖고 있고 이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인정하겠다. 누가 없다면? 제3자가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와서 뭐라 나오면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가 나오고 무슨 단어가 나오면 유용이란 단어,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가 나오고 유용이란 단어가 나오면 맨 끝에 유효야. 에? 담보가 등기, 저당권, 유용 나면 뭐라고? 유효하다, 유효하다. 담보가 등기, 저당권 뭐가 보이면? 유용이 보이면 유효하다. 이게 권리는. 에? 자, 그래서 제3자가 어떤 유효하다는지. 근데 표제부는 절대 안 돼요. 뭐는 안 된다고? 표제부는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표제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만약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등기부를 보니까 등기부에 뭐라고 써 있냐면 1번에서 접수를 받았는데 이게 1951년도야. 51년도 5월 7일이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에 자, 시멘트 뭐예요? 시멘트 브루꾸 벽돌. 브루꾸 벽돌 뭐예요? 단층 주택. 그 막내. 두 번째 막내가 일어나 있어. 두 번째 막내. 브루꾸 벽돌이 뭔지 알아? 그런 거 들어봤어? 브루꾸 벽돌 들어봤어? 그런 거 못 들어봤지? 나중에 공인유사 내면 그런 것도 아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알아봐야 돼. 막내는 모르지, 그거. 이렇게 생긴 게 브루꾸 벽돌. 이렇게 브루꾸 벽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갖고. 그래갖고 이제 이 위가, 이게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 이게 브루꾸 벽돌이야. 그래갖고 주먹을 한번 열받아서 치면 이게 막 벽에 주먹이 들어갈 정도. 이게 브루꾸 벽돌이야. 그리고 이런 벽돌을 치면 그 건물이 뭐야? 춥겠어? 덥겠어? 보온이 안 돼. 되게 추워,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다가 이제 돈 좀 벌으면 이거를 이제 뭐라고 이제 그냥 저 그 빨간 벽돌로 갈아치워, 이거. 그래서 이거 세금 낼 때 이게 더 싸게 내겠어요? 그 벽돌이 더 싸게 내세요. 이게 더 싸게 내지. 그러니까 세금은 재산세는 그대로 내지. 그래가지고 붙여놓고. 어? 이게 이제 오래됐으니까 51년도니까 무너졌겠지, 이게. 이 무너졌으면 이거 며칠 등기 해야 되지, 이거. 이 등기부 없애야 되겠지. 근데 등기부 안 없애고 여기다 신축 건물 철근 콘크리트로 저어놓고 옛날 등기부 쓰면 돼, 안 돼, 이거. 그건 안 되겠지, 그죠? 그 절대 표제부는, 뭐예요? 표제부는 며칠 등기 안 한 등기부를 쓰면 된다, 안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얘기지.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 기본 판례, 이거, 무대, 이거 세 가지 하고, 자,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 지금, 자, 세부적으로는 네 가지인데, 이 판례를 뭐예요? 판례를 꼭 외우셔야 돼. 빨리 꼭 외워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옆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33페이지 뭐예요? 틀린 거 했는데, 자, 뭐라고 써 있어요? 1번에, 자, 증여를 뭐 했다고? 매매를 등기했다 나오죠? 그럼 증여 매매 나오면 유효야. 증여 매매 유효라고 하잖아. 증여 매매 유효.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에는 뭐예요? 자, 이번에는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서 양수인 명의로 뭐 했어요, 이거? 보존 등기했다는 게. 양수인 명의로 보존 등기했다. 모두 세놨던 게 유효, 이게 양수인이. 원래는 보존 등기 못 하는데,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는 게요.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 자, 전세권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당사자가 착오로 임차권 등기했죠? 아까 그랬잖아. 이 불일치를 경정 등기 시정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지. 바뀌었나 그런 쓰뜸 생각도 하지 말고, 당연히 이건 무효다는 게요. 자, 이 계약을 전세권인데 임차권 등기하면 되겠어. 말도 안 되지. 근데, 거기 4번은 뭐예요? 4번에, 권리자는 갑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 착오로 을로명의 등기했죠? 당연히 이건 경정 등기하면 안 되지. 이건 절대 무효니까. 그리고 이런 게 한번 나왔었다니, 26회 때. 4년 전이야. 횟수로.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따지면 3년 전이지. 그럼 5번에, 여러분, 5번에 지문이 3줄 반이나 나왔죠? 3줄 3분의 1? 이거 핵심 단어가 뭐예요? 그래. 그거만 보면 맨 끝에 무릎 끝나야 돼. 유효, 그래. 그거 뭐, 그거 찾으라는 게 그거 다 읽어보지 말고. 사회통념상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유효다, 이제. 자, 넘기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죠? 좀 되는 것 같죠, 지금? 표정이 밝습니다. 내가 안 속아서 그렇지. 표정을. 자, 여기 여러분, 자, 거기 앞에, 넘기는 게 아니라 앞에 효력을 보겠습니다, 효력을 보는데, 우리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추정력이에요. 올해 시험에 나올 게 추정력이니까, 이 추정력에 대해서 한번 좀 봐주셔야 돼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22페이지입니다. 등기 뭐라고? 효력입니다. 등기 효력.
그 등기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뭐라고 등기부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권리변동 때문에 만들어서 물권변동하려면 등기하니까. 근데 물권변동 때문에 등기를 만들어놨든지 등기부에 만들어놨든지 어라? 물건만 등기하면 되는데 뭐예요? 임차권도 뭐 할 필요가 있었어요? 등기할 필요가 있죠? 임차권은 제3자한테 뭐 하려고? 대항하려고. 근데 존속기간 같은 것도 등기해야지만 이 3자한테 대항할 수 있으니까 무슨 세력도 생긴 거예요 지금. 물권변동 권리변동만 생긴 게 아니라 뭐예요? 대항적 효력도 생긴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 만약에 댐을 만들어서 댐을 만든 이유는 정확한 목적은 뭐예요? 댐 만든 이유는? 아, 수량 조절하려고 만들지. 전기 뭐예요? 전기 개발하고. 그죠? 근데 만들어 놓으니까 갑자기 뭐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서울에서 관광객이 몰려오네? 그 부수적인 효과죠? 그래, 그런 게 다 이제 뭐예요? 효력이라 하는 거예요, 효과를. 그래서 등기부 만들어 놓으니까 뭐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뭐 하면 됐는데, 그냥 이렇게 뭐예요? 자, 집문서 주고 돈 받으면 소유권 넘어갔죠? 근데 등기부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놈이 뭐라고? 나는 안 팔았대. 어떤 또 등기가 됐는 뭐라고? 나는 돈 주고 샀대. 서로 다툼이 생기잖아. 소송해야 되겠지. 왜? 그 등기 말실달라고 소송하니까.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추정력이야. 어? 그런 효력도 생기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 효력은,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효력은 두 가지를 하나는 뭐라고? 종국 등기 효력과 또 하나는 뭐예요? 예비 등기. 이렇게 나눠봅니다. 근데 예비 등기 대표적인 게 가짜다라는 거 있죠? 가압류하첩은 가등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가등기니까. 자, 가등기 뭐예요? 가등기는 뭐가 아니니까, 이 종국등기가 아니니까, 이런 종국등기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종국등기라는 단어하고 예비등기가 대립되는 개념이야. 그럼 우리가 가등기에 의해서 그 조카놈이 시험에 합격하면 이전 등기 해달라고 본등기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종국등기에서, 이 가등기에서 종국등기 한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본등기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이 본등기와 가등기는 대립되는 개념이다. 그럼 종국등기 효력에는 뭐가 있냐면, 권리를 뭐하니? 권리를 추대합니다. 권리를 뭐예요? 추대하니 뭐가? 순위가 뭐해서? 순위가 후져서. 그 자리 뭐하는데? 점유하는데 뭐가 없다는 게 이거. 믿음이 없어요. 공신력 없다. 공신력 없다 그랬으니까 효력이 아니죠. 그래 만약에 뭐 대통령 되니까, 대통령 되면 국가 산하단체가, 여러분 그 종합청사가 있으니까 여기 산하 있죠? 그 공공단체 있죠? 뭐 공사라든가 그런 뭐예요? 협회라든가 있죠? 뭐 마사회, 뭐예요? 요식업회 회장. 그 다음에 뭐예요? 도시가스공사 뭐예요? 사장 있죠? 그런 석탄공사 나오죠? 그 여러분 그 세종시에 보면 여기 신호등하고 막 그 가로등 같은 거 있잖아, 그거. 그걸 관리하는 게 세종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설공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시설공단. 그죠? 그 시설공단이 있는데 옛날에는 뭐 공단의 그 주요 요직들은 다 어디서 내려왔어요, 지금. 다 낙하산으로 내려오지. 그 장자들은 다. 그래서 그렇게 그 직원들도 거의 지금 시험 보겠지만 옛날에 시험 안 봤어요. 옛날에는 그 직원이 만약에 퇴직하면 누구 심어놓고 가야 돼요? 자기 아들 심어놓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설공단이 뭔지도 모르죠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여튼간에 몰라도 좋아요. 여튼간에 가로등은 뭐예요? 그 중계 대상이 아니니까 몰라도 좋아요. 여튼간에.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 뽑아주니까 뭐예요? 권리를 낙하산으로 추대했죠. 추대하니까 뭐예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낙하산에서 뭐 장자가 내려오니까 열받지. 자기도 사장하고 싶은데 순위가 뭐하다는 얘기니까 후지다니게요. 그래서 그 사장 자리 점유하는데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 말이 안 되는 거 됐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외의자니 권리를 뭐하니 추대하니 순위가 뭐해서 후져서 그 자리 뭐하는데 점유하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 그래서 이제 권리 변동적 효력이에요. 자 이렇게 권리 뭐라고? 권리 변동적 효력이다. 등기하게 되면 물권 변동이 생긴다. 이게 권리 변동적 효력. 권리 뭐라고? 권리 추정적 효력. 환매권하고 임차권 있죠? 환매권, 임차권, 대항적 효력. 그 다음에 뭐예요? 존속기간, 치료 이런 거 뭐예요? 이런 걸 등기해야지만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대항적 효력. 순위 무슨? 순위 확정적 효력. 그 다음에 후등기 뭐라고? 후등기 저지력. 후등기 저지력이라 하는 것은 자,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소멸되는데 그 등기 말소하지 않고는 다른 전세권 등기할 수 없다. 그게 후등기 저지력. 그래서 후져서 이거 잘 안 나와요. 시험 문제. 이건 점이죠. 민법에서 외울 거예요. 10년인데 이거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중요한 것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올해 시험에 민법에도 나와요. 민법에 나오니까 오늘 뭘 깨끗이 깨우치다는 게 이거. 권리 추정력을 깨끗하게 깨우치고 뭐예요. 깨우쳐서 틀리지 않도록 한 문제 꼭 맞도록 오늘 좀 외우자는 게 추정력. 그 다음에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하고, 이거는 요거하고 요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거 그냥 봐두시고, 이거, 이걸 집중적으로 봐야 돼, 이거를. 이해해 주자.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어디에, 거기, 그, 22페이지에, 권리변동교 효력하고, 이제 뭐예요? 대항력인데, 그, 쌍가리 이번에, 효력퍼센트식이 줄이나 쳐놓자, 아까 봤으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등기의 완료는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식별부를 부여했을 때이다. 완료된 등기 효력은 뭐예요? 등기 인청을 뭐할 때? 접수할 때. 그래서 아까 접수할 때가 언제라고? 전산 정보 조직에서 저장할 때 이렇게 써놨죠? 그게 이제 효력발생 시기단죠. 그 다음에 대항력 효력은 뭔지 알고. 자, 3번 추정 효력 꼭 별표 크게 두시고, 그거 보자. 자, 그거 외우자니까, 추정 효력. 그래서 여러분 지금 쭉 공부해왔지만, 자, 그 분명히 그랬어요. 1차 동시에 하신 분은 그 취업 문제 나오라는 것만 외우라 그랬으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의 용익 물건, 공유 지분의 용익 물건 안 된다. 그거 중요하니, 그거 외우는 거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하고 이거? 이 판례하고, 이 판례하고 지금 이 효력의 추정료 효력 있죠? 이거 외우라는 게 이거. 딴 거는 고민하지 말고 이거부터 먼저 하는 거. 이거부터 먼저 하고 이게 자신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예요? 눈이 자기도 모르는 생이 욕심이 생겨요. 이거 좀 더 해볼까? 근데 뭐예요? 근데 그거 이런 것도 안 해놓고 나서 남이 옆에서 다 한다고 같이 따라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같이 따라한다는 건 뭐예요? 같이 죽자는 얘기지. 너만 죽지 말고 나도 같이 죽자고, 이렇게. 그런 얘기니까. 중요한 것만 하라는 게. 그럼 추정 효력에서 거기 의의 보시면 줄쳐보세요. 자, 어떤 등기가 있으면 등기의 기재와 같은 실체적 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거로 뭐 한다는 게 이거. 추정한다. 뭐 한다고? 추정한다. 근데 이 추정한다는 건 미리, 뭐예요? 미리 뭐라고 이거? 미리 짐작하는 거야.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다. 아니게요, 지금. 응? 자, 그러면 거기, 자, 이제, 자, 뭐라고 됐냐면, 등기 명인이 권리자임을 주장하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자, 증명서를 증거로서 제출하면, 등기 명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며, 이를 다투는 상대방은 그 권리의 부존장을 뭐예요? 뭐라 한다는 게, 입증해야 된다, 추정해야 된다 그랬죠? 입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들립자. 증거 들리더라, 증거. 반대된 증거에서 추정을 깨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성질, 그래서, 거기, 자, 거기, 그, 아, 그 성질은 뭐, 그건 뭐, 심층 수고, 그 다음에 거기, 근거는 뭐냐면, 민법에 규정이 안 됐어요. 민법에 규정이 안 됐으니까, 이게 판례로서 뭐예요. 소송을 하면서, 판례로서 뭐 한다는 게 인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세 번째 줄에 다만, 거기 출치세요. 다만,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 추정력을 뭐 한다고, 이거. 배제한다, 써있죠? 등기된 부동산은 점유 추정을 배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등기된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등기야. 근데 동산은 뭐라고? 점유죠, 점유. 그죠? 그러니까 등기된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등기니까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 추정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해를 편의를 위해서 더 확실히 여러분 그 책에 혹시 본인 이름 썼어요? 거기다 무슨 이니셜 같은 거 써놨어요? 본인 이름? 자기 이름 써놓은 책 있어요? 이름 썼어요, 거기다? 거기 썼어요? 줘봐요. 자, 보세요. 이 민법 200조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점유자가, 제가 이 점유물을 점유자가 뭐예요? 점유하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갖고 점유한다는 이 민법 200조는 자, 동산이기 때문에 공시방법이 뭐니까? 점유하니까. 점유자가 점유를 점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갖고 점유한다. 이게 민법 200조 점유추정력이야. 그럼 한마디로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점유한 사람이 뭐라고? 소유권자일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거죠. 근데 내 거다 그러는데 뭐예요? 저 아 이니셜 쓰는 거지. 이분이 와서 저한테 뭐예요? 내 겁니다. 아니다 내 거다 그러니까 보자 그러니까 뭐가 있어? 이니셜 있죠? 뭐가 깨지는 순간이에요 지금. 추정력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지금. 추정력이 깨지는 거. 그 얘기하는 거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동산은 뭐예요? 동산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자라고 추정할지 모르지만. 등기된 부동산을 이렇게 토지가 등기된 부동산인데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추정하지는 못한다 아니게요. 이 사람이 권리자가 아닌지 인지는 뭘 보고 확인하라고 등기부 보고 확인하라 등기부 보고 그런 얘기 지금.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와서 뭐가 나오면 등기된 부동산에 점유 추정력을 포함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일단 한 모의고사 한두 번 보고 틀려봐야 돼. 한두 번 틀려보고 왜냐면 이게 진짜 불행한 게 그런 거야. 시험 볼 때는 맞고 시험장 가서는 틀려. 정말 안타까운 거야 그게. 그걸 우리가 첫끝발이 개끝발이라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게. 학원에서는 틀릴지 모르지만 어디 가서는 맞아야 돼 지금. 시험장 가서 맞아야 되지.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어디에는
등기된 부동산에는 뭘 배제한다고? 점유추정력을 배제한다. 그 이유가 뭐라고? 뭐가 틀리다고? 공시방법이 다르다. 공시방법이. 등기된 부동산은 등기가 공시방법이지 점유가 공시방법이 아니다. 진짜.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등기 추정력, 그래서 각종 등기 추정력, 그래서 거기 자 동그라미 2번에 뭐예요? 추정력이 아 동그라미 1번은 추정력이 인정되는 등기 나오죠? 근데 자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2번은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얘기인데 우리가 뭐예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 중에 거기 원칙적으로 뭐예요? 추정력이 있는데요 거기 그 세 번째로 나오죠? 소유권 보존등기 경우에도 소유권 보존등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뭐예요? 보존등기 됐다는 사실을 뭐예요? 추정 인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데 거기 동그라미 왜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그래서 자, 뭘 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니은볼에 있죠? 니은볼의 예비등기 중에서 특히 가등기는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이거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력이 인정되는 거하고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 있는데 않는 게 더 적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않는 거 네 가지만 확실히 됩니다.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 어? 그러면 일단 이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 네 가지가 네 가지가 뭐냐면 일단 거기 자 가등기는 뭐가 아니니까 이 본등기가 아니니까 예비등기죠. 물권 변동이 안 생기니까 절대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추정력이 인정되지 할 수가 없어요. 어? 아, 물권이 바뀌어서 등기부에 써 있는 거에 대해서 그 권리에 대해서 진정한 소유권자로 추정하지 물권이 안 돼, 변동이 안 되니까. 가등기는 아예 뭐가 없다는 게 이거 추정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뭐는 자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그 다음에 거기 뭐예요? 디귿번호에 주치세요. 사자 명의 등기 있죠? 허무인 명의 사자 명의 자 죽은 사람 명의를 등기한 것은 원칙적으로 추정력을 인지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상속인이 등기했죠?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민법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죽은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그 등기를 누가 상속인이 등기했다면 뭘 인정하겠다니까 이거 추정력을 인정한다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사망자 허무인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 거기 표제부 있죠. 표제부는 절대 뭐예요. 자 이건 확정된 거예요. 표제부는 뭐가 없어요. 추정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권리 추정력은 사항란에만 뭐하고 인정되므 표제부는 뭐예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표제란에 등기인 토지의 지목 면적은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정해놓은 거니까 뭐가 없다는 게요. 추정력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자, 이 세 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뒤에 이제 할 때 다시 보겠는데, 일단, 추정력이 범위 나오죠? 추정력이 범위 되니까, 거기, 자, 등기 절차에 적법 추정이란 등기가 있을 때는 이런 적법한 절차에서 종료된 등기라고 뭐 추정된다 써있죠? 써있다 있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저 등기 권리에 뭐라고, 적법 추정 얘기 나오는데 그 예를 들어서 해서 거기 줄쳐보자. 뭐라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에는 이전 등기 명의자에게 권리 추정력이 뭐하고 인정되고 저당권 등기에는 담보물권 존재뿐만 아니라 피담보 채권도 뭐한다고 존재한다고 뭐예요? 추정한다 써있죠? 어? 써있죠? 자 그럼 7번 보자. 이제 이해를 해보자. 이해를 해보고 추정력이 뭔가를 이해를 해보고 이해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해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추정력이 없는 거를 외워갖고 확실히 찍지 않죠. 자,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에서 봤지만, 일단 뭐예요? 등기가 돼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2번 뭐라고 이전 등기 뭐예요? 을로 이렇게 등기가 돼 있죠? 그 매매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일단 등기가 돼 있으면, 일단 등기가 돼 있으면 등기에 대응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여기 매매라고 돼 있죠? 매매라는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이라고 뭐예요? 추정을 한다. 추정한다. 그게 추정력이에요. 어? 자, 그러면 만약에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채권액이 7천이면 자, 누가 을하고 병하고 뭐예요? 저당권 계약을 맺고 자, 이렇게 피담보 채권이 존재한다고 뭐 한다는 게 추정한다. 근데 왜 추정력이 왜 생겼냐면 그것도 판례에서 자, 얘는 안 팔았대. 얘는 얘한테 샀대. 다툼이 생긴 거죠. 그 갑이 나는 안 팔았으니까 소송을 해요. 이 등기 말소해달라고. 그 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원고 가봐. 이 등기는 얘가 적법하게 등기한 걸로 추정받으니까 왜 국가기관이 등기부를 관리하고 국가기관이 등기관이 등기했으니까 적법한 걸로 추정하니까 네가 이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니까 네가 입증해보라는 게 입증 증거증자죠. 증거를 들이대봐라니 증거를. 그럼 생각해보세요. 검사가 누가 이 검사가 뭐예요? 얘가 도둑놈이라고 얘를 처벌하려고 뭐예요? 기소를 했어요.
판사가 얘한테 물어봅니다. 자, 누구한테? 너 도둑질 했냐고. 안 했다고. 그죠? 그러면 얘가 도둑질한 걸 누가 입증해줘야 돼요? 검사가 입증하죠? 그럼 얘는 뭐라고? 샀다 그러지, 돈 주고. 내가 안 샀다 그러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등기부에 써 있는데. 그건 뭐예요? 돈 주고 샀다 그러죠? 얘는 뭐라고? 안 팔았다 그러죠? 그럼 판사가 뭐라고? 얘한테 뭐라고? 네가 그러면 얘가, 얘는 돈 주고 샀다니까. 네가 입증해봐라니까요. 검사가 입증하듯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 소송을 서로 게 옛날에 59년까지는 그냥 뭐예요? 그냥 서로 얼굴 보고 만나서 뭐 주고 이거 저 지문서 주고 돈 받아갖고 깨끗하게 끝났잖아. 소유권이 넘어갔잖아. 근데 지금 뭐 해야 돼 보니까 등기부에다 써야 되니까 하나는 안 팔았다고 하나는 뭐야 샀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소송 중에 이 법의 민법에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게 소송 중에 추정이라는 단어는 무슨 문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지금? 입증 책임 때문에 생겼다니까 입증. 입증은 누가 해야 되냐면 이 등기부에 적힌 내용을 뭐예요? 잘못됐다고 여긴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사람이 뭐하러 다 이거 입증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는 저당권에 대해서 실체관계와 존재한다고 추정하죠? 피담보 채권도 존재한다고 추정한다니까요. 근데 얘가 이제 친구지가 아니라 얘가 병한테 돈 갚고 나서 돈 갚았죠? 근데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일주일만 다시 돈을 갚아라. 내가 돈이 생기면 다시 빌려줄게. 응? 그래서 이제 돈을 받는데 친구지가 아니라 뭐라고 이거 영수증을 안 챙겼어. 영수증을 돈 갚았다는 영수증을 일주일이라 그러니까. 근데 뭐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얘 아들 내미가 얘네 집에 놀러 왔고 남편이 잘 아끼는 도자기를 깨버렸어. 그러니까 뭐 워낙 친한 친구니까 의리 뭐야 그냥 아들 내미한테 이 또라이 같은 거를 뭐 욕을 막 무더기를 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못 들었으면 되는데 어디가 아들님이 데리고 와서 뭐예요? 밖에서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열받겠어. 나를 욕하는 건 좋은데 누구 내 새끼를 욕했다고 막 열이 받아갖고 막 어? 그 친한 사이가 뭐야? 그냥 그 머리끈 잡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어느 학원 가니까 내 깜짝 놀랐어. 벌써 이거 거의 막 그냥 무슨 아마 이게 편이 나눠진 것 같아. 막 그래갖고 막 어? 막 저기 갖고 서로 막 머리끈 잡고 싸우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겨울에 해운대 앞바다에서 연날리는 대회 하고 있습니다. 인연이 떴습니다. 아, 쌍년이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놀랐어요. 막 싸우죠? 그러니까 얘 분이 안 풀린 거야. 얘 분이 안 풀려갖고 이제 뭘 생각하냐면 얘한테 뭐라고? 돈 갚으라고. 그럼 뭐라고? 돈을 갚았다고. 다툼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의리 열받아갖고 다시 소송을 합니다. 이등기 돈 갚았으니까 말세달라고. 판사가 뭐래, 이게? 사랑하는 원고그라. 일단 등기가 됐으면 저당권이 됐으면 이 저당권에 대해서 니네들이 계약을 맺었고 피담보 채권이 있다고 존재하니까 너 돈 갚아라니 돈. 그럼 네가 갚았다고 주장하니까 나한테 뭐 하라는 게니까 증거 대봐라. 증거가 뭐예요? 영수증 제주 영수증 보여줘야지. 돈 받다는 얘 도장 찍힌 자폐 사인 등고. 만약에 영수증 못 받으면 뭐 해줘야 돼? 또 갚아야 된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항상 추정이라고 하는 추정력이 미친다,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추정력이 미친다, 추정력이 있다 하게 되면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거? 입증 책임 문제가 생긴 것이다, 입증 책임 문제가. 그러면 거기에, 자, 어디에 또. 자, 그 쌍가리 6번 추정력의 주요한 판례,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을 먼저 보자, 동그라미 3번을. 판례는 등기원이든 뭐가 미친다, 추정력이 미친다고 얘기하죠? 판례는 어디에도 등기원이든 추정력이 미친다, 미친다라고 하는 거 인정한다는 얘기죠? 어?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추정력이 미친다 하는데 미친다는 걸 이해가 안 되면 만약에 내가 먼저 미치는 거야. 어? 내가 먼저 미치지 말고 하여튼 미친다는 거 효력이 있다 그 얘기해 지금.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매매라고 써 있잖아. 매매라고. 근데 A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 둘은 형제지가 아니라 이게 매매를 하지 않고 증여를 했다고 주장했다면 그 증여를 했다는 걸 누가 입증하라는 얘기니까 A가 입증하라는 게 상대방이 항상 그 얘기해 지금.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먼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동그라미 1번을 보면, 동그라미 1번 보면, 항상, 같은 얘기하니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친 경우에 그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뭐예요? 추정한다고 한다, 쓰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얘가 뭐라고,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이등기가 무효라고 얘가 입증해야 된다, 얘가. 그럼 얘가 어떻게 입증해야 되는데? 분명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으면 이전 등기 신청서가 있는데 나는 여기다 의무자 갑, 얘는 나는 여기다 도장을 안 찍었다. 이게 위조가 됐을 것이다. 그럼 판사는 어디에 등기소에 뭐예요? 자, 이 신청서 이거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예요. 그러면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 이 갑이라는 사람은 다음 공판 때 뭐예요? 본인의 인감 도장하고 인감 인명 띄어가면 이 도장을 확인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위조가 발견되면
자, 어디 법원에서 얘한테 뭐 잊었는 길을 말소하라고 판결을 내려준다는 게 그 반대된 증거에서 뭐하라는 게 이거. 추정을 깨버려라.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이 추정력의 인적 범위는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제3자, 만약에 누가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요 놈이 나한테 돈을 빌려서 안 갚으려고 자기 사촌하고 짜고 108조 통종 가장의사에서 저당 건등기 해놨다. 2등기 무효다라고 이제 A가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는 인적 범위는 자 당연히 뭐예요? 계약 맺은 당사자가 아닌 뭐예요? 제3자 때까지 미치니까 입증 책임은 누가 A가 하든가 누가 하든가 의뢰하든가 당사자 간에 뭐예요? 입증 책임이 있다. 아니 그 얘기지. 당사자 간에도 제3자는 물론이거니와 누구한테까지도 자 그 뭐예요? 당사자 간에도 입증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추정력이 인용되는 걸 쭉 봤는데 부정되는 것 중에 동그라미 거기 몇 번에 자 동그라미 2번을 보지 않죠. 보존인 아까 추정 인정된다 그랬죠? 원칙은 인정된다 얘기죠? 예외가 아까 사망자는 뭐예요? 원칙은 인정되지 않지만 상속인의 등기라면 인정한다는 게 그게 반대지만 거기 보존등기는 추정적 인정되지만 보존등기 명의자가 원치치득 신축 건물이 한 것이 아닌 사실이 발견이면 추정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소송 절차에서 미등기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양도한 사실을 부인했다. 동그라미 뭐라고?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면 아무리 샀다 하더라도 추정력이 깨진다. 자, 이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뭐예요? 어디?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 등기부상에.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자, 갑이란 사람이 신축 건물을 짓고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보존등기를 누가 했다? 갑이 이렇게 했다. 네, 갑이 했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소유권자로 추정받죠? 근데, 자, 근데 뭐예요? 누가? 의리했다는 거죠. 얘는 소유권자를 추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정하지 않으니까 입증은 누가 해야 돼?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이. 본인이 얘한테 돈 주고 샀다는 걸 입증하지 않는 한 추정이 깨지니까. 응? 자, 그러면 얘가 안 팔았다고 얘는 뭐예요? 샀다 그러고 얘가 왜 소유권을 양도한 사실을 부인해? 이건 뭐가 없다는 게 이거? 추정력이 없다는 거죠. 추정력이 없는 게 네 가지가 있어. 그 네 가지가 없어. 네 가지 있으니까 맨 끝에 뭐라고? 만약에 뭐예요? 시험 문제 나와서 뭐라고? 추정력이. 추정력이 뭐라 나오면 없다라고 나오게 되면 항상 이 앞에는 몇 가지가 써 있어야 돼. 네 가지가 써 있는 걸 외우자는 게 뭐라고? 일단 부동산 표시는 확정됐다 그랬죠? 이 부동산 표시는 뭐가 없어요? 추정력이 없어요. 근데 가등기 뭐가 아니니까 본등기가 아니니까 뭐가 없어요 이거? 추정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망자 뭐예요? 사망자 원칙적으로 없다 그랬죠? 예외는 있고. 근데 보존등기는 뭐예요? 보존등기는 원칙적인 건 반대죠. 이건 원칙적으로 뭐예요? 있지만 예외가 뭐예요? 원칙은 없지만 예외가 있다고 그러고 이거는 뭐예요? 원칙은 있지만 예외가 뭐예요? 없다 그랬으니까 없는 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 네 가지만 추정력이 없다고 외우지 않죠. 그래서 맨 뒤에 있다라고 써 있으면 이게 없어야 되고 없다라고 써 있으면 이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부표가 주군이 뭐예요? 보존등기는 추정력 없다. 자, 따라해 보세요. 부표가 주군이. 다시 부표가 주군이. 보존등기는 추정력 없다. 그러니까 맨 뒤에 추정력이 없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이게 써 있어야 돼, 이게. 요 네 글자가 없으면 네 글자가 없으면 없다 그러면 틀린 거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다 있다 그랬는데 이게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렇게. 뭐라고? 부동산 표시 부표가 주군이 부표가 가등기 주군이 부표가 주군이 따라해보세요. 부표가 주군이 보존등기는 추정력 없다. 자 부표가 뭐예요? 부동산 표시 가가 뭐예요? 가등기 사망자 허무인 사망자 소유권 보존등기 있죠? 네 가지 네 가지 보존등기까지 그거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거기 후등기 저지령은 아까 그랬죠? 뭐만 그 예를 들어 자 출시입니다. 뭐라고? 예를 들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뭐예요? 만료된 경우에도 그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양립이 뭐예요? 불가능한 또 다른 전세권 등기를 뭐 할 수 없다는 게 이거 수리할 수 없어. 왜 전세권 두 개가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끝났다 해서 아무리 뭐 했어도 소멸됐어도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을구의 전세권은 자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은 뭐가 되면 존속이 끝나면 소멸되죠? 그럼 소멸되는데 자 소멸되는데 이 아직 등기부가 남아있으니까 처분요건이니까 이 등기 뭐하고 이거? 말소하고 다른 등기 하라는 게 처분요건이니까 절대 있는 데서 또 전세권 등기면 안 돼요. 이걸 후등기 저지료 한다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4번은, 자, 조그맣게 별표 하나 해두시고, 한번 이해는 해두자. 그 다음에, 그 25페이지, 거기, 점유적 효력은 필요 없고, 그 순위학적 효력 나오죠? 순위학적 효력 나오는데, 거기 순위학적 효력에서, 일단, 자, 거기, 의, 등기를 하면 그 등기 순위는 뭐가 되는데, 확정되는데, 이를 등기에 뭐라고,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 한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개념이 없으면 뭐라고,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이렇게 뭐예요. 따진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개별 순위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을구에 뭐예요? 을구에 1번 저당권 등기하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뭐예요? 그 아래 2순위 뭐라고, 저당권 등기하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먼저 한 게 선순위고, 나중에 한 게 후순위인데, 개별 등기는, 만약에 을구에 등기한 뭐예요? 이 등기의 사후간의 순위는 뭘 보고 확실하게 알라는 게니까, 순위번호 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그 갑구의 보존등기 마치고 이 등기 아래에 뭐예요? 이 등기 아래에 2번 뭐가 있고 가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3번 뭐가 있다는 게 가압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가처분 먼저인지 가압류인지 먼저인지 같은 갑구 상호간에는 뭘 보고 있고 순위번호 바라죠. 근데 경매 들어가서 갑구의 순위 2번 가처분이 먼저인지 을구의 뭐예요? 이 저당권 1번 저당권이 먼저인지 순위번호 보면 안 되니까 이건 뭘 보라는 게 접수번호 제메토라고 1004호, 제메토라고 2004호 있죠? 뭘 보고 판단하라는 게 이거. 접수번호 보고 판단하라. 이제,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래서 여기 1번, 등기 전후는 등기 기록증 어디에?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뭐예요? 순위번호. 다른 구는 뭐라고? 접수번호에 의한다. 다른 구는 뭐에 의한다? 접수번호에 의한다. 아니죠. 그 다음에, 자, 2번, 부기 등기는 뭐에 따라 그랬어요? 이거. 주등기 따른 따라 있죠? 그래서 저당권이 없는 게 하면 1-1번, 부기등기 따른 단점.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부기등기 상호관은 뭐에 의한다? 전후 순서에 의한다. 부기등기 상호관은 뭐에 의한다고? 전후 순서에 의한다. 전후 순서에 의한다.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하나의 부기등기에, 이렇게 뭐예요? 부기등기에, 자, 이 1-1번 가압류가 있고, 1-2번 뭐가 있다면, 가처분이 있다면, 하나의 주등기에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먼저 한 거냐 뭐라고 나중에 한 거냐 그에 따른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등기 뭐라면 본등기 하면 뭐에 따르겠다고 가등기 순위에 한다 그랬죠? 가등기 순위하고 그 다음에 1번 저당권이 억울하게 말소했으면 회복을 뭐로 해야 돼요? 1번으로 해야 되겠죠? 1번으로 그래서 말소 억울하게 말소된 등기는 뭐 1순위 저당권이 말소했으면 뭐예요? 그 등기와 똑같은 순위를 한다 그 등기와 똑같은 순위 자, 여러분이 한번 추정력이 제일 중요하니까 추정력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어디 그런 문제가 있냐면 일단 몇 페이지에 39페이지를 먼저 보자. 뭘 먼저 보자고? 30 뭐라고? 9페이지를 먼저 보자. 39페이지에. 그 39페이지에 11번 문제를 보시면 11번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라 하는 거이고? 옳은 거 그랬죠? 옳은 것이라고 옳은 게 뭐냐라고 물어봤다. 옳은 거 문제 물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1번은 뭐예요? A 부동산에 가등기가 있어도 가등기권자가 시험에 꼭 합격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 소유권자가 병한테 팔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처분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다. 2번은 뭐가 거슬려요? 원유수 말소됐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존속요건 임으로가 거슬리죠? 존속요건 임으로 아니므로. 우리나라 아니다 그랬잖아. 존속요건 아니라 그랬죠? 아, 존속하고 요건이 떨어졌을 거 안 보이는구나, 그게. 에? 뭐가 아니므로, 존속 요건 아니므로, 임으로 뭐 틀리지.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이게 뭐예요? 갑의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뭐 했어요? 매수해서 직접 보존된 게 있죠? 모두 세나 등기. 유효.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은 갑의 A 부동산을 을이 매수해서 병에게 전매했던 거라며. 전매는 뭐예요? 중간세 등기 했다는 얘기죠? 뭐 중간세 등기 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동의하지 않는데도 병이 최후 양수자가 갑한테 잊었는 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동의하지 않으니까 근데 5번은 이제 보세요 5번 때문에 보자고 한 거예요 지금 5번에 맨 끝에 뭐로 끝났어요 추정되지 않는다는 단어 끝났죠 그럼 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부호표가 주군이 보존등기죠 그 바로 위에 무슨 단어가 보여요 가등기 보이잖아 그러니까 맞는 얘기야 항상 뒤에 뭐가 보이면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단어이 뭐예요? 보이면 당연히 뭐라고 무조건 무슨 단어가 보여야 된다고 부표가 주군이 그런 단어가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절대, 자, 앞으로 뭐예요? 앞으로 시험 문제 볼 때, 뭐가 보이면, 추정력이 있다 없다를 보시고,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항상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네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확인해야 된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민법도 이렇게 문제 나오니까, 어? 그거 가능합니다, 그게.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막내, 두 번째 막내, 표정이 이그러지고 있어.